코스피는 2800에서 2900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코스닥도 잘 가면은 950까지도 가야 된다고 봐요. 세무사님과 2021년에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영상을 찍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두 달에 한 번 뵙고 있는데 올해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으세요? 올해 버킷리스트? 그렇죠. 저는 사실 이렇게 연초에 뭐 올해 뭐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계획들 많이 세우는데요. 네. 올해는 저도 김 작가님처럼 네. 책을 뭐요? 더 많이 내서 네네. 제가 원래 엔잡러로 유명하긴 한데 작가로서 좀 확실히 입지를 굳히자. 네. 책을 좀 많이 쓰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벌써 지금 이제 네 번째 책까지 내셨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책이 나왔고 네.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상반기에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다른 업이 잘 안 되시나요? 그거보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그거보다 이제 책이 뭐 여러분 많은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돈이 딱 되고 막 그렇진 않거든요. 그거보다 네. 약간 제가 첫 번째 책을 썼던 그 삼박자 투자법이 5년이 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거기에 제가 마지막 장에 네. 슈퍼게임이 이세무사의 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챕터에. 네. 5년 전인데 거기에 세 가지 꿈을 적어놨었습니다. 네. 작가로서의 꿈. 아, 작가. 교육자로서의 꿈. 네. 사업가로서의 꿈. 네. 작가로서의 꿈은 이제 책 한 권 냈지만 네. 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을 좀 많이 내고 싶다. 네. 그거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자로서의 꿈은 그 당시 유튜브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튜브 하면서 그래도 20만 유튜브 돼서 그렇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강의도 하니까 네. 주식 강의 교육하고 있고 네. 또 사업가로서의 꿈은 지금 법인 한 3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법인 3개. 네. 제가 꿈꾸는 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서 네. 주식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네. 그 대답 듣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요즘 좀 조금 마이너스이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네. 시장에 순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월달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15%가 빠졌고 네. 거래소가 10%가 빠졌기 때문에 제 계좌도 당연히 이렇게 사르르르 약간 녹았습니다. 근데 뭐 약간이란 표현 쓴 건 뭐 과거 금융위기나 네. 또는 뭐 코로나 저점 때처럼 한 달에 막 30%만 20% 빠진 건 아니니까. 네. 아 다행히 세무사님 저희 말하는 동안 이제 188명 들어왔습니다. 100명 넘었기 때문에 소주 안 마시고 그러면 일단 방송 하다 보면 이제 1,000명, 2,000명도 넘을 거니까요. 1,000명? 20분 안에 1,000명 안 되기만 해 종방. 협박해 협박해. 자 여러분들 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나 이런 것들 좀 눌러주시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 시청자 이제 사전에 받은 질문이랑 또 여러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해 주는 것도 있으시면 저희가 그거 답변해 주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보시면서 내리시면서 세무사님이 혹시 괜찮으신 거 있으면 답변 주시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질문한 게 아니고 SDIC를 질문했네요. 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설명할까 했는데 그러면 네. 같이 SDI 주주로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방송에서 조언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고 누군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연관을 줬으니까 네. 저도 이제 연관을 써서 대답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데이 멋지님 실방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이 지금 117조예요. 118조네요. 그리고 삼성 SDI가 40조예요. 요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지든지 네. 삼성 SDI가 오르든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원래 LG화학하고 삼성 SDI 시총이 이렇게 차이가 많지 않았거든요. LG화학과 삼성 SDI는 물론 LG화학 시총이 더 위였지만 살짝 한번 역전된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보통 LG화학이 한 70조면 삼성 SDI가 한 55조 이런 식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더 쌌었어요. 네. 근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120조 삼성 SDI가 40조면 3배 차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지거나 또는 삼성 SDI가 오르거나 그럼 네. 삼성 SDI 입장에서는 삼성 SDI가 오르는 게 좋겠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총 비교가 왜 중요하냐면 네. 뭐 네이버와 카카오 또는 현대차와 기아차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시총 1, 2위는 그 갭이라는 게 크게 막 벌어지거나 크게 좁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그 시총의 갭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면서 네. 시총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업으로 보면 K배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저는 2차 전지 산업은 아직도 계속 유망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산업은 뭐 합격. 그 산업이 합격인 데에서 삼성 SDI는 어떤 위치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이미 설명드렸고, 왜냐면 시총 갭이 너무 커졌는데 삼성 SDI한테 호재일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이 개별적인 종목으로서는 차트는 사실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뭐 김 장관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체적인 종목의 문제냐 아니면 시장 전체의 문제냐 해서 일단 시장 전체의 하락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얼마나 빠졌냐 해서 1월 달에 얘가 한 10% 빠졌어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삼성 SDI만 많이 빠졌어 라고 볼 수는 없고 뭐 이런 부분이죠. 제가 삼박자를 하는 이유는 네. 뭐 재무제표도 확인하라고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는 건데 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 상승 추이라면 뭐 이게 네. 뭐 40조가 뭐 대단히 큰 시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1월 달에 못 잡으셨었다면 네. 지금 1월 달 팔았을 때보다 지금 한 10% 정도 빠진 상태인데 지속 보유가 낫지 않을까 판단 내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의 질문에 이제 첫 질문 대답을 드렸는데 저희 오늘 좀 시장 관련해서 여기까지 여쭤보고 또 시청자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1월 지수랑 지금 이제 설 연휴 지나고도 한 장이 한 이틀 정도 열렸었나요? 네. 2월 6일 현재까지 좀 분석해 주신다면 시장 점검 이게 과연 반등을 할 수 있는 네. 건지 진짜 반등인 건지 네. 아니면 하락에 대한 그냥 잠깐의 반등인 거죠. 네. 일단은 네. 이제 뭐 차트를 보시면 1월 달에 하락이 어느 정도였냐라는 팩트 체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 또는 네. 뭐 이렇게 수치를 중요하게 안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1월 달에 그냥 뭐 많이 빠졌어, 나 이제 죽고 싶었어, 뭐 이 정도인데 뭐 죽고 싶었어, 많이 빠졌어가 아니고 어느 정도 폭 빠진 건지를 수치로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확인을 하면 자 1월 달에 거래소 지수가 10%가 빠졌고요. 네. 코스닥 지수가 16%가 빠졌어요. 15.58이니까 58. 뭐 15%라고 쳐도 네. 그러면 이 정도가 종가 기준으로 빠진 거거든요. 네. 장중 기준은 한 20% 빠졌었고 네.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15% 빠진 게 얼마나 빠진 거냐 했을 때 코로나 저점은 장중 30%가 빠졌지만 네. 종가 기준은 6% 빠졌어요. 얼마 안 빠졌네요. 네. 이때가 2018년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네. 극화됐을 때거든요. 네. 이때가 20% 이상이 빠졌었습니다. 지금 2018년 이후 최대로 크게 빠진 거네요. 그렇죠. 그럼 2018년 이전에는 그러면 또 뭐가 있냐? 이전에는 거의 10년 전에 있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15% 이상 빠졌을 때는 딱 금융위기 때예요. 2008년. 그러면 코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15% 이상 빠진 건 네. 2008년 10월, 2018년 10월. 네. 2028년 10월까지는 괜찮았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게 이제 확률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빠진 달이었다. 네. 그럼 굉장히 많이 빠진 달이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빠진 달이니까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나와야죠. 네. 그럼 1월달 지나고 2월달 지금 이틀 됐는데 네. 기술적 반등이 코스닥에서 3.4%가 나왔죠. 네. 나왔어요. 그리고 거래소는 거래소도 한 달 종가 기준으로 한 10%가 빠졌는데 역시 종가 기준으로 한 3% 2월달에는 지금 이틀 동안 한 3% 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이평선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거래소의 위치를 보면 작년 6월 말부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흘러내렸으니까 이건 중기거든요. 중기. 네. 중기 하락 추세예요. 반면에 단기는. 단기는 지금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니까 네. 단기는 굉장히 급락 이후에 반등 추세예요. 중장기에서 중기가 하락이니까 장기도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월봉으로 보면 장기는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가면 또 장기 상승 유지거든요. 네. 장기는 그냥 보류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기는 하락이 확실하고요. 단기는 급락 이후에 반등인데 그럼 이 반등이 끝이냐 더 갈 것이냐인데 둘 중에 하나를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더 갈 것으로 찍겠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1월이죠. 1월에 하락이 너무 컸어요. 1월에 하락이 너무 커서 이렇게 뭐 한
코스닥 15% 빠졌는데 3% 반등으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네. 하락폭이 너무 커서 저는 반등폭도 좀 더 나와야 된다. 수치까지 말씀드린다면 코스피는 2800에서 2900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코스닥도 잘 가면은 950까지도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좀 2월 달은 1월 달보다는 당연히 좋은 장일 것이야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이 빠졌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자들은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진 장을 겁내해요. 저도 겁내하고 더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종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추세 매매를 종목으로 할 땐 이렇게 빠진 종목은 이미 벌써 다 팔았고 네. 쳐다도 안 봅니다. 아. 왜? 2000 종목 중에 더 강한 종목으로 옮겨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건 지수잖아요. 네. 종목과 지수는 다르거든요. 종목은 하락 추세가 왜 무섭냐면 그러다가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피 같은 돈을 지켜야 돼요. 네. 정말 망할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지수는 제로가 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네.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제로가 되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어요. 다만 단기 반등을 하고 추가 하락할진 몰라도 네. 저는 단기 반등은 2월 달에 좀 더 가능하다고 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세무사님 말씀은 2월 달에 기술적 반등은 여지가 더 남아있다. 남아있다고.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그림 좀 2022년에 올해 장은 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이 중기 하락 추세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끝난 거니의 그 충돌이에요. 그 충돌이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저 재료 측면에서 봤을 땐 미국 증시에서의 네. 금리 인상의 강도의 문제겠죠. 네. 근데 저는 선반영은 분명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야 지금 이 정도 빠지는데 네. 미국의 금리 인상 실제로 하고 두 번 세 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의 2016, 17 차트를 보시면 되죠. 어떻게 됐나요? 금리 인상 시기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 유튜브의 관점에서 진짜로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무슨 말이야? 뭐냐면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말한 전문가가 말한 유튜버의 관점. 유튜버의 관점. 그러니까 유튜버 또는 전문가의 관점. 네네. 근데 그 전문가들은 사실은 저도 경제 공부도 하고 회계학 공부도 했지만 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이라는 가정이 붙어 있어요. 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 인상 시기는 주가가 떨어질 거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 인상 시기는 가치주를 사야 돼. 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보세요. 금리 인상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올랐네요. 올랐어요. 아니 올랐네요가 아니고 미국은 이렇게 연봉으로 보시면 네.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기가 없었겠어요? 그잖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없어요? 2008년도에 제로금리가 됐죠? 네. 제로금리를 금리 인상을 하다가, 네.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제로금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2012년부터 네. 2017년까지 6년 연속 양봉이었죠? 네. 이때가 금리 인상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는 그거를 뚫고 더 올라갔네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 다시 제로금리를 또 만들어놔서 더 간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금리 인상 시기는 무조건 주가가 빠져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한 지 1년밖에 안 되시고 네. 이제 맨날 유튜브에 경제 전문가들을 보니까 네. 경제 전문가들은 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의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금리 인상 시기는 당연히 주가는 떨어져야 돼. 왜? 돈이 다 회수가 되니까. 이 논리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쨌냐고. 그러니까 저는 실전 투자자잖아요. 20년 이상을 네. 주식을 한.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냐고. 그럼 미국은 매년 제로금리에서 이때는 어쨌냐고. 1985년에서 99년이 제로금리였다고? 절대 아닌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주가가 떨어지고 네. 금리 인상 오르고 그 관점으로 미국 주식을 보면 해석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하락이 나온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잖아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금리 인상을 뭐 두 번을 하냐 세 번을 하냐 0.25를 하냐 0.5를 하냐 말과 알바하는 와중에 선반영이 다 됐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계속 반영이 되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금리 인상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 빠졌으면은 지금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는 찬성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그리고 댓글창 잠깐만 읽어드리면 야 언젠가 슈퍼개미 서로이 오복 담당님이 김 작가님이 세무사님 행상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머리 스타일을 칭찬하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고고고님이 주식천지 국가대표 슈퍼개미 이세무사님 헤어스타일 멋지십니다. 하이티. 그다음에
알마즈 구사님이 주식 고수 중 최고인 이세 무사님 반갑습니다. 머리카락 바꾸셨는데 잘 오늘 알바 댓글들 많이 풀렸는데요. 아. 머리 스타일 바꾸신 거예요? 아니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다기보다 네네네. 머리가 좀 길어졌고 길어졌고 네네. 오늘 또 우리 대형 유튜버 김 작가 채널에 올 때는 항상 이렇게 또 머리에 공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니는 헤어샵에 우리 소속 전문 디자이너 분께 오늘 대형 유튜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도 살짝 이렇게 아니 근데 저는 만지고. 진짜 오시는 게스트 분들이 이제 세무사님처럼 이제 저랑 또 친하고 또 자주 뵙는 분 오실 때도 있지. 막 가끔 이제 처음 뵙는 분도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대형 유튜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구독자 10명대부터 했으니까 그 말이 되게 어색해. 저 세무사님 처음 뵀을 때 제 구독자가 한 20만인가 30만 때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또 대형이라는 말을 붙인 게 좀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중형? 중대형? 아, 근데 저런 거예요. 그 이 대형이라는 말은 이 주식 투자자도 똑같아요. 나의 수익률이 50% 났다고 큰 수익률 났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게 아, 지수가 50% 오를 때 50% 나오면 평균값이잖아요. 그럼 많이 났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대형이냐 뭐 아니냐도 네. 재테크 유튜버를 다 같이 비교를 해야죠. 그럼 지금 사실 그 당시 30만 원 하실 네. 때도 뭐 탑5 안에 들었고 지금도 그렇죠. 탑5 안에 뭐 탑3 안에 드시니까 네네. 당연히 대형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소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가 사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대선도 있고. 그렇죠. 금리 인상 어쨌든 미국에서 뭐 세 번, 뭐 네 번 예정되어 네, 있고 네, 네. 한국도 한 번 1월에 했고 네. 또 더 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이제 확산도 사실은 지금 한국도 3만 명이 넘었죠. 1일 확진자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올해 증시 투자 포인트는 좀 세무사님 뭐라고 보세요? 일단 올해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반응이 네. 어떤 식으로 나오냐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11월 고점에서 12월 다시 또 들어올릴 때까지도 별로 빠진 폭이 없었거든요. 네. 그럼 이 당시에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안 됐냐면 예정이 다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1월 달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네. 달라진 건 없는데 그럼 급락을 어차피 했잖아.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반영인 부분이에요. 그럼 작년 11월 12월까지도 선반영이 거의 안 됐었고 1월 달에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1월의 하락이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만의 하락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거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국제정세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는 국제유가도 올라갔었고 그래서 그런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거 또는 국제정세의 문제 거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까지 곁들여져서 1월 달에 빠졌다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선반영은 분명히 됐는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어느 전문가나 말하고 어느 외신 뉴스에나 다 말했지만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금리 인상을 능가하느냐의 문제죠. 근데 실적이 예를 들어 저런 거죠. 페이스북이 실적이 안 좋다 그러니까 네. 뭐 20%씩 빠졌다가 또 아마존이 좋다 그러니까 또 다시 또 나스닥 올랐다가 네. 뭐 그런 걸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날 떨어졌던 건 2월 3일 날 떨어진 건 페이스북이 네. 안 좋았대. 또 2월 4일 날 오른 건 뭐 아마존이 좋았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미국 기업 실적에 따라서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건지 네. 또는 뭐 K배터리 관련주들이 실적 어떻게 나올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 네. 결국은 언제나 그랬듯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언제나 그랬듯이 기업 실적은 올해도 당연히 좌우를 할 것인데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요 반응도가 올해는 좀 더 중요하다. 근데 너무나 금리 인상은 무조건 악재야. 뭐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 뭐 반토막 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건 아까 나스닥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아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도 올라간 적도 있었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질 수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스북이 네. 주가가 크게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크게 떨어졌는데 이게 실적이 안 났을 때 크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을 네. 때나 했을 때 크게 오르고 구글 네. 같은 경우.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네. 보통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한국은 실적 좋게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렇게 네.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어닝 쇼크라고 표현을 할 때 네. 실적이 적자면 어닝 쇼크고 뭐 실적이 흑자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시장 컨센서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네.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상하고 있는 예상 실적. 전망치가 있죠. 그렇죠. 전망 실적이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실적 시즌이니까 우리나라도 네. 곧 나오겠죠. 네. 작년 1년치가 나오겠죠.
그 1년치 삼성전자는 얼마야, SK 하이닉스는 얼마야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시장의 전망일 뿐이지 실제로 회계사가 손익계산서에서 뚝딱뚝딱뚝딱 했더니 시장 컨센서스랑 똑같으려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억의 이익을 예상했는데 네. 실제로는 2억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고 네. 시장에서 1억을 전망했는데 네. 실제로는 5천만 원이 났다. 네. 그럼 어닝 쇼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환율 같은 거 보면 1199원이잖아요. 네. 굉장히 좀 높은 거잖아요. 굉장히 높다기보다는 네. 이게 적정 환율이 좀 상한치 정도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적정 환율이 그럼 얼마냐라고 했을 때 네. 그건 뭐 때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1150원 요 정도가 적정 환율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00원 이상까지 네. 올라왔다가 지금 1199인데 어찌 보면은 올 한 해 이제 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의 전망도 굉장히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마도 뭐 1150원, 1200원 사이가 이제 예상 환율로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환율이 그러면 이렇게 불안하거나 또는 네. 1200원 이상 막 1250원 가거나 네. 또는 과거처럼 원화 강세가 있을 때 막 1050원 1000원까지 가는 거나 이런 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네. 외환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또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가고 네. 뭐 수출 수입 기업에서 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주식 투자와 연관이 없다고 보실 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환율의 영향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처럼 환율이 뭐 1200원 이렇게 이상 올라가거나 좀 미국 달러가 강세일 때 또는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 약세죠. 네. 원화가 약할 때는 전통적으로는 수출 기업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탑10 안에 종목들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네. 또는 2차전지 배터리들 네. 대부분이 수출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환율이 적정 환율에서 약간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반대로 또 뭐 환율이 너무 낮을 때는 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일 때죠. 원화가 강하니까 수출 기업이 좀 약하죠. 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또 문제가 있었고, 그게 이제 수출 기업이나 수입 기업이 맞냐에 따라서 환율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자금의 문제가 있죠. 외국인 투자금이 환율이 어떨 때 더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의 문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처럼 더 약세, 뭐 1200원, 네. 1220원, 50원 원화가 계속 약세라고 예상이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건 지금 서학개미 분들하고 똑같아요. 서학개미들은 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또 미국 달러에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네.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면서 원화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네. 원화가 강하면은 이런 단점이 있으면서 장점이 있고 또 워낙 약할 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 장점과 단점은 결국은 네. 수출 기업에 유리하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많으니까 네. 수출 기업에 유리하냐 또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릴 것이냐 네. 이 두 가지라서 적정 환율은 계속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200원 밑으로 좀 안정 찾는 게 좋아 보입니다. 채팅창 한번 읽어드리면 이민자님이 세무사님 결혼하셨죠. 세무사님 네 여러분 세무사님 뭐 책에서도 밝히셨기 때문에 결혼하셨고요. 자녀 두 분이 있고요. 제가 아직 결혼 못했고요. 아직 총각입니다. 솔로. 뭐지? 아니 총각이라고. 공개 구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질문은 세무사님 결혼하셨죠. 세무사님 결혼했습니다 해서 끝내면 되잖아. 여기 김 작가님 채널이에요. 공개 구원하신 것 같은데. 아예 아닙니다. 아, 근데 또 자녀분이 네. 얼마 전에 세무사님 책을 낸 거를 제가 보니까 신간에 자녀분들이 굉장히 좋은 유수의 대학도 한 자녀분은 뉴욕대학교 스턴대학교였나요? 네. 그리고 한 자녀분은 아이비리그의 코넬대였나? 네. 갔던 것 같은데 자녀 교육을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야, 명문대학교다. 그거 라이브에서? 아, 왜 라이브에서 갑자기 자꾸. 네. 제가 자녀 교육을 말할 그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저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 아시다시피 기러기 네. 아빠 생활을 해서. 자녀분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쵸. 제가 뭐 교육에 많이 막 관여를 한 건 없으니까 네. 교육에 관여를 한 게 없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은 크게 드릴 건 없는데 저희 그 자녀를 키우는 데 철학은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았던 네.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자유형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막 자습 억지로 하고 하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습시킬 때는 네. 막 도망 다니고 했는데 네. 나중에 세무사 공부를 제 발로 고시촌에 기어들어가서 네. 공부할 때는 어느 누구도 저를 통제를 하지 않았지만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뭐 애들 교육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뭐 또 애들 엄마가 교육에 신경을 썼겠죠. 했는데 네.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뭐 애들 공부 잘하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딱 한 말 하더라고요. 책 많이 읽혔다라는 말. 그래서 그거는 좀 책을 많이 읽어서 네. 공부를 잘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솔선수범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솔선수범. 왜냐하면 애들이 저희 인자를 받은 게 네. 책 읽고 이런 것도 하나 받은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돈의 가치를 막 이렇게 재테크를 가르치고 이런 건 없었지만 네. 돈의 가치를 저 때문인지 되게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함부로 안 쓰고 그래서 그런 정도 솔선수범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멘트를 댓글에서 해주시네요. 배트맨께서 자녀 교육은 아버지의 무관심과 돈, 어머님의 케어. 약간 좀 공감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공감해요. 공감해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의 그 가훈이라고 하면 뭐하고 네. 가족의 모토가 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저희 가족이 진짜예요. 이렇게 가끔씩 한 몇 달 만에 톡하면서 네. 그래 별일 없지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러면서 서로 다 동떨어진 공간에서 사니까 네. 각자의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이게 저희 집안의 가훈입니다. 화목한 거 맞죠? 그게 화목이에요. 각자 아까 제 기준에서의 화목은 붙어 있으면서 불행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어쨌든 그러면 금리 상승 시기인 건 맞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시기에 좀 우리가 투자할 때 뭘 좀 해야 되고 뭘 또 좀 조심해야 될까요? 주식 네네. 투자할 때는. 네네네.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시기는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아. 이게 이제 1번으로 생각,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하신 분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융주만 해야 돼. 2번. 네. 좀 더 완화시켜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치주를 해야 돼. 3번. 요 정도의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저는 금리 인상 시기에도 그냥 똑같이 하면 돼라는 관점이에요. 네.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시기에 안 해야 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해야 되는 시기에 정확히 빠지고 해야 되는 시기에 정확히 들어오는 투자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 어떻게 해서 주식에도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IMF 때 정말 이렇게 손해봐야 돼. 꾹 참고 했는데 뭐 그 이후에 돈을 벌고 또 와 금융위기 때 내 재산에 반이 날라갔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돈 벌고 성공하신 거지. 어떻게 돈 버셨는데 내가 금융위기 고점에서 팔았다가 바닥에 들어왔다가 또 코로나 직전에 팔았다가 코로나 바닥에 들어왔다가 이런 분은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안 해야 되는 저는 반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엔 금융주만 해야 돼요. 또 역시 반대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금융주의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융주의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막 금리 인상 시기에 엄청 좋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안 좋고 해서 계속 우상향을 했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고 가치주와 성장주는 일견 조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정말 가치주. 예를 들어 작년 연초에 네. 작년 연초 한 1, 2, 3월 달, 4월 달까지 한 두세 달 정도 네. 가치주의 움직임이 더 좋았어요. 그때 네. 조선주, 철강주, 금융주. 네. 그리고 금융주는 지금도 또 좋고. 그래서 일견, 이 업종이 더 좋지 않아.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치주가 더 좋지 않아. 또는 금융주가 좀 더 좋지 않아.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네. 그건 맞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절대 다른 조건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는 경제학의 모든 이론들이
다 가정을 그렇게 깔아요. 요 변수만 고려했을 때라고.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떻게 해야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 안 하면 되고 하려면 금융주만 사면 되고 아니면 네. 가치주만 사면 되는데 그 이외의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동의하진 않고 계속 시장을 관찰해야 된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 차트 카카오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채팅창에 커피인 맥심님께서 장기적으로 LG 생활 건강을 매수하고 있는데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한다면 화장품 기준으로 투자할지 뭐 음식료 기준으로 투자할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사실 카카오라든가 LG 생활 건강 그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이제 단기 낙폭 가대업 종목들이 있잖아요. 야,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면 많이 떨어진 게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좀 나눠서 볼 수 네.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카카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또는 지수보다 좀 더 하락 뭐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네.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수보다 좀 더 하락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수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보통 차트를 볼 때 코로나 이전 차트까지만 보는 연습을 하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이전까지 나쁘지 않은 종목이었고 이게 역사적 최고가였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까지 역사적 최고가를 찍었다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 더 올랐었죠. 더 올랐다가 지금 고점에서 한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네. 카카오는 원래 우량했었고 언택트 때문에 더 좋아졌었고 네. 근데 최근에 반토막이 난 종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는 LG생활건강도 저는 되게 지금 질문하신 분이 LG생활건강을 질문하신 거니까 네. LG생활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심지어 연봉으로 보면 1년 이상 조정을 받은 적이 2005년 이후에 한 번도 없어요. 2005년 이후에 2008년에 한 번, 2013년에 한 번, 16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이번 이제 올해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올해 양선으로 전환을 한다면 한 번 1년 이상 조정 안 받는 거를 이어가는 거죠. 확률적 우위를.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10%가 빠졌어요. 연초 대비. 그럼 그 반등 가능성이 있냐 해서 연초가 여기니까 이 정도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낙폭 과대라서. 네. 왜냐하면 얘도 170만 원에서 90만 원이니까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네. 그럼 얘는 지수보다는 많이 올른 상태였잖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카카오랑 많이 다른 게 네. 카카오는 여기 코로나 저점이 이때였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 저점 대비 엄청 많이 올랐다가 반토막. 네. 근데 그 지점도 코로나 바닥보다 많이 오른 상태였죠. 네. 근데 LG생활건강은 코로나 바닥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코로나 바닥이니까. 네. 코로나 바닥, 여기가 코로나 바닥이구나. 코로나 바닥 여기니까. 코로나 바닥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회사는 왜 떨어졌는지 또 개별 재료까지 봐야 되는데, 그럼 개별 재료는 LG생활건강이 중국에서 뭐 잘 팔리겠어? 코로나니까 와서도 안 샀는데, 네. 뭐, 우리나라에 이제 못 와서 못 사는 거는, 그런 면세점이나 이런 이야기고,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LG생활건강이 그러니까 막혀있지 않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더 잘 팔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개별 개업 악재니까, 네. 그 부분, 사실은 좀 더 전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네. 그냥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서 LG생활건강은 하락폭이 좀 과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LG생활건강을 보면 실제로 실적으로 보면 되죠. 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박자는 차트도 보지만 재무제표도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재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그리고 중국에서의 판매량 이런 거고 그럼 이제 결국은 실적인데요. 보시면 얼마나 많이 빠졌어 해서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네.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은 심지어 올라갔고 당기순이익도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에 이 정도 버텼으면은 뭐 도대체 뭐 LG생활건강 이제 끝난 거야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코로나 저점보다 네. 더 빠져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네. 카카오 막 고점 맨날 찍을 때는 비싸서 못 샀잖아요.
근데 L생활, L생활건강은 지금 코로나 저점보다 더 빠져 있어. 네. 그럼 또 너무 많이 빠져서 못 사고. 공포에 못 사. 그럼 오른 것도 못 사고 떨어진 것도 못 사니까 아무것도 못 사죠. 네. 팔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갖고 있는 게 또 올라가면 이거 더 올라가나 하고 못 네. 팔고 또 떨어지면 내일부터 올라가나 못 팔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건 올라가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오를 것 같은 거 내가 갖고 있는 건 늘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가 안 갖고 있는 건 늘 떨어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올라와 있는 건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못 사고 더 떨어진 건 더 떨어지니까 또 무서워서 못 사고 그래서 네. 그 약간 주관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주관의 개입을 좀 배제시키고 네. 좀 더 객관적으로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 임동님께서 김 작가님 LG 생활건강 주주임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 저 LG 생활건강 없습니다. 네, 주식 현재 없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제니퍼 B님께서 세무사님 지금 같은 시기에 성장률 투자가 맞는 걸까요 하셨는데 마침 또 얼마 전에 세무사님께서 요 책 성장주에 투자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성장주 투자 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좀 답변 좀 시청자분한테 해주신다면. 자 일단은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성장주에 투자하는 네. 시기와 가치주에 투자하는 시기를 극단적으로 구별하기도 힘들지만 네. 만약에 과거 데이터로 가치주 또는 성장주를 나눠서 어느 시기에 어느 쪽을 투자하는 게 맞았어라고 본다면 성장주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80에서 85%까지.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 네. 굉장히 짧은 기간의 가치주보다 굉장히 긴 기간의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게 주식의 기본 이론인 바이 앤 홀드 좋은 종목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기. 여기서 좋은 종목이라는 게 오늘의 기업 가치보다 네. 내일 올라가는 게 좋은 기업이냐 아니면 오늘의 기업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게 좋은 기업이냐 해서 저는 오늘의 기업 가치보다 내일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성장주가 더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제가 성장주 투자라는 책을 쓴 타이밍이 금리 인상 시기이지만 저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그 이유는 결국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 또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 혁신이에요. 네. 어느 기업이 성장할지 여부에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그 기업을 누가 사고 파는지 유동성이 아니고 기업이 기술혁신인데 지금 기술혁신이 가장 강화되고 있는 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근데 임동욱님께서 책 표지에 있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이분과 이분이 같은 분인 거죠? 일단은 뭐 글쎄요 저도 뭐 좀 낯설긴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 거죠? 저분하고 이분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김작가 TV에서 사실 그 세무사님께서 작년에 매달 이제 고정으로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이 라이브에서도 또 시청자분들께서 도움 받으신 분들은 요 책 성장주 투자라 주문하시면 뭐 올해 성장주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의 홍보 시간도 한번 가져봤고요. 네. 럭키 제이님께서 성장주 투자하라 빨리 읽고 싶네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피카다라미님이 다날 구매어 라멘트 네. 해주셨습니다. 다날. 다날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온라인 결제 같은 거 하면 막 문자 오죠. 다날에서 네. 결제됐다고. 그래서 다날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큰 문제가 있나 아니면 시장 전체가 빠졌나 해서 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장의 하락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그 전에 많이 올랐던 거고 얘는 약간 NFT나 이런 코인과 관련이 있어요. 코인에서 페이팔 쪽에서 코인 이야기 나오면서 다날도 그런 결제 업체로서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호재로 작년 가을에 올랐었고 근데 이 코인 쪽에서 위메이드, 뭐 서울 옥션 뭐 이런 관련주들이 코인 관련주들, NFT 관련주들이 또 작년 가을 12월 고점 찍고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빠지면서 얘도 역시 같이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탑다운을 좀 이해하셔야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왜 이런 주가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단알만 보면 진짜 웃긴 차트거든요. 네. 아니 뭐 10월에 5,000원이었던 게 15,000원, 18,000원 갔다가 다시 10,000원이 됐어. 네. 뭐 이해할 수 없는 주가 움직임이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매기 쏠림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어디에 몰렸다가 예를 들어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에 돈의 흐름이 몰리는 것처럼 그게 첫날 거래 대금이 거의 7조 8조였거든요. 삼성전자 1조밖에 거래 안 되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7조 8조가 거래됐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11월 12월에 NFT 관련 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거기서 또 매기가 쫙 빠지면서
한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 많이 빠지고, 그러면 업종 전체, NFT 관련주 전체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이런 차트들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옥션도 있고. 그렇게 비슷해요. 뭐 12월 좀 고점 찍고 빠지고, 그 전에 올랐다가. 위메이드가 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거죠. 위메이드도 11월 고점 찍고 빠지고. 또는, 비슷한 애들이 뭐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도, 갤럭시아 머니트리였구나.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이런 애들도 비슷하죠. 11, 12월에 고점을 찍고 빠지는 애들이 많아서, 네. 얘는 이렇게, 그렇게 차트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업이 좀, 원래 좋은 회사야? 뭐 이런 걸 또 보셔야죠. 그럼 원래 좋은 회사라고 봤을 때, 얘는, 원래 좋은 회사긴 한데, 여기 좀 제가 김 작가님한테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저는 영업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쵸.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네.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영업이익률도 줄었고. 근데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팍 늘었죠. 네네. 그럼 당기순이익에는 영업과 관련 없는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이익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당기순이익 관점만 보면 되게 회사가 좋아진 것 같은데 영업이익 관점에선 조금 그래도 작년에 영업은 잘 못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퍼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퍼는 영업이익 기준의 퍼가 아니고 당기순이익 기준의 퍼란 말이죠. 그럼 퍼만 보면 야 퍼 10 미만으로 내려갔으니까 2021년 실적 되게 좋아진 거 아니야? 네. 근데 당기순이익이 좋아진 거랑 네. 영업이익이 좋아진 거 좀 구별할 필요 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뭐 그냥 그럭저럭 실적이네 뭐 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차트 관점에서 보면 아까 뭐 탑다운상으로 업종을 말씀드렸지만 차트 관점으로 저는 뭐 나쁜 차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어찌됐던 완전정배열로 뚫어놨었고 완전정배열에서 지금 이렇게 이평선 눌림목을 주는데 그래도 요 121선 파란선 네. 121선에서 좀 약간 지지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더 빠질 땐 크게 없지 않나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보면 네. 다날은 개인 이 개별적으로 이 종목만 보는 것보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위메이드나 서울옥션이나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같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